흡수고 일반용. 언제가 나유기한테도 주어도 된다고 하네. 제가 직원분한테 직접 전화해서 여쭤봤습니다. 나유기 식물영양제 주어도 되나요? 라고 하니까 네, 주어도 됩니다. 나유기는 한 달에 한번 정도 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주세요. 라고 하셨습니다. 이거 보세요. 메뚜기의 여치예요. 우와, 지금 식물 영양제 주려고 했는데 지금 얘가 여기 붙어 있어요. 여기 식물 영양제를 주겠습니다. 이렇게 주시면 된다고 하네요. 그러면 잘 자라겠죠? 세상에, 너무너무 귀여워요. 만데빌라가 꽃이 엄청나게 지금 크고 있어요. 진짜 지금 창문 끝까지 지금 올라갔거든요. 그래서 한창 꽃 피고 해서 만데빌라도 빌라 여기에 식물 영양제를 줍니다. 식물 영양제를 줄 때는 일주일에 한 번만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. 일주일에 한 번만 주십시오. 그리고 꼭 희석하는 거는 딱 정량만 희석하세요. 씨앗이 떨어져 포도나무가 이렇게 자라는 걸 제가 한 번에 심어 봤거든요. 여기에도 식물 영양제를 줄 겁니다. 제가 콘텐츠에는 상추라에 분명히 아직까지 살아있죠, 그죠? 우리 야옹이 옆에서 풀 뜯어먹어요. 야옹이 지금 풀 뜯어먹어. 아구, 까꿍이도 왔어. 우리 까꿍이 대장. 까꿍이 대장 왔어. 아구, 여기에도 주려고 합니다. 잠깐만. 자, 여기도 영양제를 줄 겁니다. 그러면 제가 또뭘 보려고 하냐면요. 상추 꽃을 보려고요. 네, 상추에다가 네, 영양제를 주셔도 좋습니다. 일주일에 한 번. 매일 꽃을 피워주는 난타나에도 식물 영양제를 주려고 합니다.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난타나에 직접 화분에 이렇게 주시면 돼요. 그리고 오렌지 자스민. 지금 1차 꽃이 피고 졌는데 꽃들을 지금 다 물고 있어요. 여기도 식물 영양제를 줍니다. 정량 지키고 일주일에 딱한번물 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. 일주일에 한번이 식물 영양제를 줘야 합니다. 다들 마편초가 너무 예쁘게 지금 꽃이 피고 있어요. 그래서 식물 영양제를 줄 겁니다. 무자라에다가 고구마 심었는 거 기억나죠? 뿌리 내려서.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여기도 식물 영양제를 주면 됩니다. 일단 미나리입니다. 이렇게 제가 고무통에다가 미나리를 심었더니 작년에 심었거든요. 또 이렇게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풍성하게 한 번씩 뜯어 먹어요. 여기도 식물 영양제를 줄 겁니다. 이게 뭐냐? 네, 제가 컨텐츠한 강황입니다. 엄청나게 큽니다. 제가 공개 안 하고 거의 거의 모셔놨는 강황에게도 식물 영양제를 주려고 합니다. 자, 보세요. 식물 영양제 주고 얘가 잘 자라면 좋겠죠? 제가 이거 심어놓은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? 뿌리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
강한 꽃이 그렇게 예쁘다 그러네. 그래서 제가 여기 식물 영양제를 주었습니다. 강황에도 꽃이 보이죠? 여기 하늘꽃에도 주어도 식물 영양제를 주어도 됩니다. 상초가 네 피고 지고 하거든요. 여기 식물 영양제 주었습니다. 너무 이쁘죠, 사랑초. 제가 사랑초 이렇게 이쁜지 몰랐어요. 그리고 유자나무. 유자나무는 여기 이파리 두 개죠. 그런데 씨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얘들은 유자가 달린 게 아니고 탱자가 달린답니다. 그래도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.